오늘은 난나 자랑고 놀려오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놀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놀자입니다. 또 파워뱅크입니다. 박스도 오픈 안 한 파워뱅크입니다. 오늘의 제품입니다. 이 메이크가 좀 뭐하나 여기 보듯이 아프트 14.6이죠. 여기 보듯이 인프트 14.6이에요. 14.6은 인산철 파워뱅크입니다. 아프트는 11V에서 아프트는 11V에서 14.6V입니다. 그 60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켜볼게요. 13.9입니다. 용량이 13.9죠. 제가 이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인산철 파워뱅크들은 14 이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일단 이 만충이 됐기 때문에 저 이 제품은 방전을 시작할 거예요. 이분 내부 오픈보다는 방전을 먼저 해보고 이제 내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용량을 테스트 먼저 해볼 겁니다. 최근에 진짜 혹사를 당하고 있는 EBD-A20H입니다. 방전기. 아, 최근에 불상할 정도 혹사 좀 많이 당합니다. 이번에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보면 방전이 가다가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용량은 일단 46A가 나왔는데 방전 시간은 7시 47분이 걸렸는데 방전량이 10A에서 점점 가면 9A 됐다가 이상하네요. BMS 출력 그런 것도 아니고 방전기가 이래서나 좀 이 부분은 개조한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나 좀 이상합니다. 자, 용량 테스트 끝났고 이제 내부에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내부에 오픈했습니다. BMS가 고정을 쉽게 놓고 있고 팩 중간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 전류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보면 이런데 단자 같은 데는 신경을 썼고 일출력 단자가 자 제가 한참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선이에요. 이게 플러스 선이고 마이너스 체크 방식인데 제가 이게 플러스 선인지 알고 엄청 고민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선이네요. 일단 이게 구성이 4S2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먼저 방전을 했잖아요. 방전 상태에서 벨에서 체크해봤는데 처음에 3.10이 나옵니다. 3.05 나오고요. 3.09 나오고 그 다음 셀이 2.99가 나옵니다. 일단 이 벨에서 약간은 깨졌는데 과도하게 방전되는 구간이어가지고 이 부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배댄서 선을 한 개 따야 되겠다. 배댄서 선 따야 되고 여기에 부탁하신 분이 시가잭을 좀 설치해 놓으랬어요. 시가잭을 그래서 설치해 줄 예정인데 이거 보강을 어찌 잡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밑에 그 팩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선들 보면 완전 자스트로 선을 다 뽑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선 빼는 그 부분은 일단 여기다 시가잭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이거 플라시틱 해가지고 이것만 전려놓으면 커버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 말고 일반 자동차용으로 쓰는 거 하면 설치는 가능하겠는데 조금 불안해요. 이 팩이 인산철 프리머드다 보니까 여기 좀 불안해가지고 그거는 마이너스 항상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가잭을 설치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항공단자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꼽아가 시가잭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문제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선을 없애했고요. 플러스 선 한 개 뺐고 각 밸런스 잡기 위한 선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위에 여기다 단자 작업만 해주면 되는데 이 BMS 빼겠습니다. 제가 뺀 이유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상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충격이 약하거든요.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안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여기다가 테이핑을 한번 해가지고 스펀지 테이프 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한번 작업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캐톤 테이프 붙이는 이유가 일반 테이프 붙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캐톤 테이프 비싼 테이프 막 쓰냐 할 수도 있는데 이유가 제가 여기다가 BMS를 부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BMS가 열이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점도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것도 이 고무 테이프가 열에 그렇게까지 많이 긴데인 테이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톤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부탁합니다. 붙이는 김에 이 BMS 있는 칸만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게 단자 항공 2핀으로 시각적 쓸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여기는 배댄스 단자 만들 거고 USB 단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USB 단자는 어디다 만들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배선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닫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각적 부분 볼트메터가 찍어가지고 12볼트 넣으면 되거든요. 12볼트 정상적으로 넣어줘. 그러면 이거는 연결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가 시각적 이제 바로 설 수 있고 원래 안에다가 시각적 내리발라 했는데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각적이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 파란불 바로 보이죠? 충전하는데 전혀 이제 파워뱅크는 배댄스 선을 뽑았습니다. 그 배댄스 선을 충전기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5핀짜리 선이 있습니다. 그거 항공단자 여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댄스 할 때 이거 파워뱅크 꼽으면 바로 여기 충전기 꼽아주면 배댄스 체킹이 가능합니다.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항공단자 암수가 어차피 같이 파니까 16파의 항공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거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나사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적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 플러스 항상 1번 안 됐죠. 1번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항공단자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만들었으니까 여기 항공단자 꽂고 이 5핀 쪽에 꼽아주면 여기 이유나 보면 2.9, 3.1, 3.0, 3.1이 되죠.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3.6V 5A로 세팅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 눌러볼게요. 이제 충전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배댄스 충전이 가능한데 지금 충전하는 방법은 유나 충전하는 방법이고요. B6나 B 다음 충전기 개별 새 충전하는 거 말고 다음 충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꽂고 이 단자 여기에 B6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전됩니다. 배댄스 충전 유나하고 사용방법이 좀 틀립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산 인산철 60A짜리 이 제품 개인적으로 절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각 인산철인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테스트해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파우치 타입이에요. 파우치 타입은 처음에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저 주변에 이게 DIY 한 몇 사람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 그래프 다 보내보고 이제 자문을 얻어보니까 한 분이 이런 타입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BMS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인산철 파우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인 60A지만 이거는 34A 나왔고 용량은 일단 저는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인산철 120A하고 이거하고 뭐 개수도 같고 뭐 다 같지 않냐 하는데 스티커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완전 틀리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구매하실 때 네이버나 알리에서 구매하실 때 이 앞에 인산철 120A 딱 있던 그 메이크는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메이크 부탁을 해가지고 몇 개를 지금 안에 내부 해가지고 다 해보고 용량 테스트했을 때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제품은 사지 마십시오. 이 말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